네, 이주열의 주요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수익률 14%대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총 15% 수익 가져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플러스권에 다시 진입하는 모습이고 알랩이 정말 꾸준하게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8% 가까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CJ E&M이 정말 성장세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22.87%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포트에서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광주 신세계도 다시 플러스권에 들어왔고 한라홀딩스는 4%대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태경 BK가 조금 손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이번에 실적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는 7월 7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LG전자가 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방금 허반석 의원님 말씀해주신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그렇고 앞으로 LG전자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LG전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7월 7일날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2분기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예상치가 2분기 예상치가 1조 1000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한 1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12년 만에 최대치 분기 영업이익으로 12년 만에 2분기 실적 중에는 아마 최대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에어컨 쪽 이제 가동률이 140%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실적 기대 당연히 뭐 가동률이 좋으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요즘 폭염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에어컨 판매량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냉장고 그리고 TV 전장 쪽 등 해서 지금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가동률이 1분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 이제 에어컨 쪽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대략 가전에서 이제 가전과 TV에서 가전 쪽에서 한 7천억 그리고 TV 쪽에서 뭐 한 3천억 정도 해서 1조 원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를 이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접기로 지난번에 결정이 났죠. 이게 이제 7월 말부터 사업이 완전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한 6년 정도 2015년부터 해서 한 6년 정도 전체적으로 한 5조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대략 뭐 한 1년에 한 1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손실을 입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그동안 가정과 이제 이쪽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수익을 냈던 부분 상당 부분을 이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좀 까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을 까먹던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실적이 이 부분 해야 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는 확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이제 OLED 얘기 들으셨겠지만 2021년에 OLED TV 판매량 예상치입니다. 올 한 해 이제 TV 판매량 한 4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93%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두 배가 되는 거죠. OLED TV 시장의 이제 확대가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대형 패널 쪽에서의 OLED 쪽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직은 기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수주를 이번에 진행했다라는 뉴스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LCD 쪽이 아니라 OLED 시장 쪽으로 시장을 이제 생태계를 좀 더 이렇게 키워가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 확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봐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사업이 이제 중국 쪽의 그 비중 마켓셰어가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적자를 지속해 왔었고, 최근에 이제 그, LCD 쪽,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LCD 가격을 이제 급등시킴으로 인해서, 이 LCD 쪽 상품들에 대한 마진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시장이 전환되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성장성적인 부분이 이제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했죠. 마그나와 함께 이파워트레인이라고 출범을 했는데요. 전장산업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가전산업, 그리고 뭐 모바일 쪽은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 쪽에서 뭔가 딱히 성장성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전장산업을 진행함으로 따라서 이제 성장성까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전장 쪽이 사실 글로벌 전장 업체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진짜 막 절반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 EV 시장,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내연 시장 점점 잠식해 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가속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EV 시장, 그러니까 뭐 일렉트로닉 비에클에 탑재되는 전자 부품의 비중도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LG전자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전에 한번 좀 불거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애플카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 마그나와 이제 LG전자는 애플과 이렇게 좀 거래를 하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그나 역시 애플에게 이제 지난번에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러브콜을 보냈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저항자리에 좀 놓여 있습니다. 저항자리 상단을 돌파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뭐 신고가 19만 3천 원이었는데 돌파하고 24만 원, 22만 원, 기본적으로 가격 저항인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LG전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저항권 상단 돌파의 가능성이 크다. 저항권 돌파한다면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신고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보유주 분들이나 신규 투자자 관점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는데요. 이에 대비해서...